중국은 덩치만 크지 체신 없이 한국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상대 깎아내리려는 신보가 크니 인구 땅 넓이 대비하는 짓이 항상 소인배이다. 중공군 때놈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변방의 작은 나라로 우습게 봐. 우리는 너희에게 늘 빛을 선사하는 동방의 선도국이란 걸 잊지 마라.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꽁꽁 숨겨왔던 극비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문서는 중국 주력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흡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보다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워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봉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 탄핵즈 BTC-10의 재원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 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과 기밀을 유출시킨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비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워썬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워썬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화력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9식 계열에서 사용하는 DTC-10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형 전차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9식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질화면 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질화면 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에서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질화면 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아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온 독일 라인메탈의 120mm용 DM5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에 이어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들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아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K2 흑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2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타는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m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화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날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에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산물이 분리장 전식탄 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경의 전차포를 탐지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 탄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 전식 탄약과 자동장 전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관 통학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 전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 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세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세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줬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탑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쇠기형 증가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K2 흑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1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 환경과 맞지 않는 사막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선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탄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에 속아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 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 보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사 기밀을 폭로해버린 중국군인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재원으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중국 정부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이며 그들이 찬양하는 중화 사상이 결국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번을 계기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젠 중공군에 인해 전술도 막강한 포병의 살상 무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는 한국도 비웃을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같은 게임의 한국 이용자도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장갑차 재원을 커뮤니티에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보안의식 좀 갖추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공산 전차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칭찬해요. 무시무시한 성능입니다. 전차 바이애슬론에서도 운용술이 대단하던데 짜이오입니다. 저런 후진 전차와 싸우는데 겨우 15대1 교전비라는 것이 더 놀랍다. 50대1은 나와야지. 그리고 저 쓰레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더 좋은 무기 개발하기 전에 빨리 치고 전 세계 평화와 통일을 만듭시다. 중국은 덩치만 크지 체신 없이 한국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상대 깎아내리려는 신보가 크니 인구 땅 넓이 대비하는 짓이 항상 소인배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T-80이나 K1A1보다 못하고 K1하고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을 때 T-80도짜리인데 그걸 부려워하는 중국선은 뻔한 거지. ST망하라고 난리치고 욕하고 윽박질렸지. 실상은 T-80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스펙인데도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 신형없고 멈춤 중국 갈 거 없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 정도임. 중국 이라크전 미국 에이블람 탱크 활약 성능 보고 기도 안 차 우리도 저런 탱크 만들고 싶다 하여 만들어 보려고 한 탱크가 파키스탄 합작 VT 탱크 아닌가. 3세대 라지만 실능력 안 되는 평가받는 그 당시 한국은 K2 3.5세대 이상 탱크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성능 비교를. 중공산은 기술이 딸려서 그런 게 맞는데 러시아는 군부 비리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방산 기술은 러시아 기술이죠. 무식한 것들이 늘어나서 큰일입니다.